찾아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성질 볼게요. 역류,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 뭐라 그래요? 역류. 역류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염화 나트륨, 두 번째 많은 거는 염화 마그네슘. 두부 만들 때 간소로 써요. 잠깐만요.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그죠? 염분은 해수 1000g 속에 최근에 두부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간수예요, 간수. 여기랑 여기 간수예요. 이렇게 팔아. 한 병, 생수병에 담아서. 그러면 두모 만들 때 이만큼 넣어요. 보이지? 요게 한, 5ml, 5ml, 여기 보이죠? 그죠? 5ml, 그죠? 5ml 이렇게 탁 칼같이, 그지? 까만 눈금 보이죠? 그죠? 그거를 딱 넣으면은 두부에다가 두부를 갈아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커다란 냄비에다 넣고 끓여요. 간수를 넣은 상태예요. 뭉쳤죠? 그죠? 얘를 저기다 넣고 꾹 누르면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돼요. 국산 쿵이에요. 잘안 만들어요. 왜안 만들까요? 네 번인가 만들었는데요. 힘들어요. 가는 건 가는데 저걸 짜야 되거든요. 두부물을, 콩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탁 일일이 짜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맛은 있어요. 염화 마그네슘, 아까 간수를 봤어요. 그죠? 간수.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커다란 우리, 마대자루에 들어간 소금을 사요. 한 포대씩. 응? 소금자루를 이렇게, 소금자루 크잖아요. 쌀포대만큼 크잖아요. 쌀포대보다 크잖아요. 여기다 넣으면은, 베란다 구석에다 넣으면 여기서 물이 질질질 끈적이는 물이 아까 그 노랑이 막 이렇게 새요. 새요. 계속 질질질질 나와. 그래서 소금은 바로 생산된 다음에 먹지 않고요. 한 2, 3년을 묵혔다가 그 하얀 걸 먹어요. 왜냐면 얘가 계속 나와. 그러면 소금이 맛이 없어. 쓰고. 쓴맛이 난다면서. 그지? 그래서 이 간수는 그렇게 얻어요. 여기다 벽돌 같은 거를 넣거든. 두장 정도. 그리고 지저분해지니까 수도가랑 가까운 데다 놔, 이걸. 베란다 쪽에. 왜냐면 이 밑에가 더러워져. 그래서 그렇게 놔. 몰라, 이렇게 안 사? 너네 집엔 이렇게 안 사. 엄마들이 바쁜 집들은 소금을 저렇게 많이 안 사고요. 그냥 마트에서 이만큼, 그지? 과자 봉지만한 거 애들은 꽃소금 사서 먹자. 그죠? 근데 꽃소금은 꽃소금이고, 저거 뭐, 배추를 절인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저거 많이 씁니다. 알았죠?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어 있는 염류의 총량이에요. 퍼밀이에요. 이 퍼센트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 그죠? 실용 염분 단위도 있네요. 염분은 해수분의 염류예요. 알았죠? 곱하기에다가 1000을 곱합니다. 그죠? 해수에다가 염류예요. 해수면은 우리 1학기 때 소금물 공식 배웠잖아요. 그죠? 해수에는 맹물만 들었니? 아니잖아요. 그죠? 염류가 들었겠죠? 그죠? 염류가 위에 소금물분의 소금이잖아요. 소금 더하기 물분의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염류가 분자에 들어갔어요. 어떤 해수 2kg에 70g이 있으면 일단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200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2000분의 70 곱하기 100, 35퍼밀, 그죠?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도는 35퍼밀이에요. 그다음에 염분이 35퍼밀인 해수를 보면 염화 나트륨이 많고요. 그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이 많고요. 그죠? 그다음에 있는 게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기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의 염분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요. 계절에 따라서도 틀려요. 퍼밀이 틀리네요. 그죠? 여기가 더 진하네. 뜨뜻한 바다가 온도가 높은 데가. 그지? 여기 온도가 낮겠죠? 그죠? 그죠? 퍼밀이 낮아요. 그죠?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죠?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아요. 이 적도 쪽이. 그지? 맞아요? 염분이 낮아요. 증발량이 염분에 영향을 주고요. 담수의 유입량. 우리, 뭐, 예를 들면, 이 아마존강 이 하구에 보면, 그지? 담수가 많이 바다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물이, 그지? 덜짤거 아니냐. 그죠? 담수 유입량이 많겠죠. 담수의 유입량이 많은 것은 어떻겠어요? 염분의 유입량이. 염분이 낮겠죠? 맞아요? 빙하가 녹는 곳에서도 염분이 낮을 거예요. 우리 얼음물 좀, 그지? 그렇잖아요. 해수가 오는 곳에서는 높고요. 그지? 해수가 녹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빙하 녹는 데 봤잖아, 그지? 그림 봤잖아요. 거기는 어떻다고요? 염분이 낮겠죠, 그죠? 해빙 녹는 거예요. 해빙에서는 그지? 염분이 낮아요. 해역에 따른 염분, 증발량이 많으면 그지 염분이 높을 거고, 그지?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을 거고. 담수, 대륙에서 멀면은 대륙에서, 왜냐면 대륙 가까운 곳에서는 대륙의 물이 바다로 넘어갈 거 아니냐. 그지? 대륙에서 가까운 곳은 어때?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요. 대륙에서 멀면 염분이 높은 거예요. 알았죠? 담수 유입량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결빙이 일어나는 곳이 염분이 높다. 알았죠?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이 대륙에서 그나마 이쪽이 멀죠, 그죠? 맞아요? 염분이 높잖아요, 그나마, 그지? 그 다음에
증발량이 이 밑에가 더 많겠지, 그지? 뜨뜻하니까, 그지? 열대 쪽이니까. 그 정도. 동해의 염분이 황해 염분보다 더 그래요. 왜? 황해 쪽에 담수 유입량이 많아요. 황해 쪽이 담수에. 강이 다 서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여기보다도 여기에 흐르는 강이 뭐야 이거? 아씨, 여기 흐르는 강이 황하강밖에 없어? 양쯔강. 황하강은 어디? 여기 황하강, 여기 양쯔강, 랴오강, 그지? 여기 크잖아. 여기서 물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한강, 대동강, 그지? 으드, 여기 압록강, 그지? 맞아요? 압록강, 이런 강들. 겨울철 염분이 더 커요. 강수량이, 그지? 여름철에 많기 때문에, 그지? 염분비 일정의 법칙. 해수의 염분은 해역 따라 다르지만 염분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해요. 비율은 북극해나 동해나 홍해나 비율은 같다라는 거야. 비율은 항상 같다. 알겠죠? 염분비가 일정한 까닭. 해수가 쓸수 있어야 돼요. 계속 움직이면서 섞이니까. 그죠? 해수의 온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위도와 계절에 따라서 틀려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고위도는 북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위도는 영도인, 그지? 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요. 저위도가 여기가 표층 수온도 높겠죠, 그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리고 바람도 영향을 줍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 볼게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구분이 돼요. 1000m와 150m를 혼합층이 150m까지요. 수온이 높아요. 일정한 층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바람 때문에 섞여요. 그죠?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많이 섞이니까. 수온 약층. 수온이 갑자기 여기는 18도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맞아요? 몇 도로? 2도, 3도까지 뚝 떨어지네요. 그죠? 수온이. 매우 안정됐어요.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열과 물질 교환을 차단을 해요. 열과 물질 교환을 차단을 하는 게 어디냐? 수온 약층이에요. 심해층은 수온이 그냥 낮아요. 수온 변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 물이에요. 알았죠? 위도에 따른 해수의 연직 분포 볼 거예요. 자, 우리 북극에 있는 물이에요. 겉에도 춥겠지? 그지? 그냥 밑에도 춥고, 그지? 똑같아요. 근데 저위도는, 적도 바다에는 어때요? 겉에 뜨뜻하지, 바닷물도, 그지? 근데 아까 몇 미터? 150m까지가 뭐라 그랬어? 혼합층이라고 그랬는데, 저위도는 수온 약층이 어때요? 뭐? 여기는 중위도는 약 150m 나오네요. 그죠? 더 얇고. 자, 저위도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서 표층 수온이 높아요.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중위도는 층, 층상 구조가, 아, 여기는 수온 약층,
여기는 뭐예요? 혼합층 뭐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요. 그죠? 바람이 또 강해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거는 어디예요? 중위도예요. 알았죠? 이렇게 딱딱. 고위도는 낮은 수온으로 일정액이 낮아요. 그죠? 층상 구조가 나타나질 않아요. 심해층의 수온은 위도랑 관계가 없어요. 심해층은. 그지? 여기는. 맞아요? 고위도는 심해층만 있는 게 아니라 층상 구조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알겠죠?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아요.